우리 김 씨 내일 아침에 좋은 전화 갈 겁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입니다. 차정이 넘은 새벽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선 남성. 남성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혔고 차량 밑에 끼인 채로 약 5km를 끌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로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의 통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8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자전거가 달릴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일반 도로에 비해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2만 천여 건의 사고 중 자전거를 포함한 기타 사고가 620여 건에 이른다는 사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들, 또 자전거로 등하교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동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물론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차선에 자전거가 끼어드는 셈이 되는 것. 결국 80km 이상을 달리는 자동차 옆을 바짝 붙어 한 차선에서 달리게 되는데 이때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이란 사물 A의 왼쪽으로 바람이 세 개 불 경우 왼쪽 부분의 공기 흐름이 오른쪽보다 빨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져 A가 왼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쏠림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로 한쪽에 귀여운 오뚜기 인형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인 80km로 달리게 했습니다. 오뚜기 인형 옆을 지나가는 승용차. 보이십니까? 차가 지나간 동시에 일제히 오른쪽으로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차가 지나간 쪽으로 쏠리는 모습. 다섯 개의 오뚜기 인형 중 하나는 쏠림 현상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와인잔을 세워둔 뒤 앞서 실험한 승용차보다 차체가 조금 더 큰 승합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가 지나갔을 뿐 닿지도 않았는데 와인잔이 승합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잔이 포도주스와 함께 출렁이더니 이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쏠리며 자전거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 정신 한 번에 잃어버려. 결국 와인잔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쏠림 현상에 의해 자전거가 자동차 옆을 지날 때 역시 자전거가 자동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기울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쏠림 현상은 베르무니의 정리에 관한 원리로서 물체 사이의 공기의 흐름이 다를 때 공기의 흐름이 빠른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며 자전거와 이륜차 역시 같은 원리로 자동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공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차체가 클수록 빠르기와 힘의 크기가 세기 때문에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갈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탈출 넘버원 관찰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채 자동차 옆을 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 옆을 바짝 붙어 달리는가 하면 심지어 역주행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오토바이.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일반 도로인 양 자유자재로 달리는 오토바이들 또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여성 두 명이 사망한 CCTV 화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서는 오토바이. 자동차 사이를 위태롭게 질주하더니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를 아슬아슬하게 피하지만 결국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마는데 20대 여성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다면 사고가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내 교통사고.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일반 도로보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더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자전거